그래,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가 맛있잖아. 미국에선 얼마나 더 맛있겠니? 그래, Hello? Can I get a chicken burger? Please? What? 내 정신 좀 봐. Chicken hamburger? Burger? We don't have chicken burgers. 아, 뭐 여긴 치킨버거도 안 팔아. 얼굴만 잘생기면 다예요? 수준 떨어진다, 수준 떨어져. 딴데 가서 먹을게요. 어이없다. 다른 데 가도 없을 텐데. 디 guys have any chicken burgers? 너무 놀라셨죠? 제가 왜 미국에 혹은 영어권에 치킨버거가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다고 아란TV 커뮤니티란에 올렸었더니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거 참 짜증나네. 왜 치킨버거가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또? 어? 저 미국에서 어제 치킨버거 먹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드신 치킨버거는 치킨버거가 아닙니다. 왜냐? 미국에는 치킨버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여러분께서 드신 치킨버거에는 닭고기가 아니라 비둘기고기 장난입니다. 근데 치킨버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문화 충격인가요? 아니요. 이건 영어 충격이에요. 왜냐? 버거, burger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소고기를 뜻해요. 소고기 패티 혹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빵과 야채의 조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burger, 버거입니다. 그러니까 버거란 소고기 패티 버거예요. 소고기 패티 버거.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버거라고 취급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버거잖아요. 치킨이 들어가 있으면 치킨 버거, 새우가 들어가 있으면 새우 버거. 근데 영어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소고기가 없으면 버거다 아니다? 아니다. 버거의 작용 요건은 뭐다? 소고기 패티다. Beef patties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버거는 소고기 버거의 준말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즈 버거는 치즈가 들어간 소고기 버거. 그러니까 치킨 버거라는 말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풀어 말하면 치킨 소고기 버거니까요. 이게 치킨이 들어갔다는 건지 소고기가 들어갔다는 건지 자기 모순 스튜핏, 앞뒤 안 맞아 스튜핏 이번 주에 또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슈림프 버거도 없습니다. 소고기가 아니잖아요. 슈림프가 들어간 건 버거가 아니에요. 어? 선생님 그럼 햄버거는요? 햄 들어간 건가요? 아니에요. 햄버거는 버거와 동의어입니다. 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게 바로 햄버거인데 햄버거를 줄여 말하면 그냥 버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는 치킨버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실 텐데요. 바로 치킨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예요.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샌드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치킨 샌드위치. 칠면조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터키 샌드위치. 햄이 들어가 있으면 햄 샌드위치. 소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햄버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햄버거도 샌드위치 종류의 하나예요. 슈림프, 새우가 들어가면요. 슈림프 샌드위치라고는 잘 안하고 슈림프 포보이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포보이도 샌드위치 종류의 하나입니다. 슈림프 포보이. 저는 슈림프 포보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미국 KFC인데 진짜 치킨버거 없어요? 진짜 치킨버거 없어요. KFC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샌드위치 탭만 있을 뿐입니다. 샌드위치스 다 샌드위치예요. 버거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 치킨을 파는 브랜드니까요. 다른 분이 또 이러셨어요. 어?
Chick-fil-A라는 미국 브랜드는 치킨버거 파는 전문점이잖아요. 아니요, 치킨버거 파는 전문점이 아니고 치킨 샌드위치 파는 전문점인 거죠. Chick-fil-A 홈페이지도 가보세요. 다 치킨 샌드위치라고 써 있습니다. 치킨 버거라고 안 써 있어요. 모르셨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메뉴가 burgers, chicken and sandwiche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소고기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치킨도 버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보실 수 있죠. 많은 식당에서도요, 메뉴판에 버거랑 샌드위치를 나누어서 적어놔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계시다면 앞으로 메뉴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딱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치느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 가서 치킨버거 먹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정보를 알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나요? 미국에는 치킨버거가 없고 뭐가 있다? 치킨 샌드위치가 있다. 아시겠죠? 아주 생활 밀착형 정보였습니다. 제 일상이 궁금하시거나 저와 조금 더 진한 소통을 원하시면 인스타그램 아란잉글리쉬로 놀러오세요. 제가 가끔씩 생방송도 하고 Q&A도 진행합니다. 그럼 20만 아등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외쳐볼까요? 회화는 역시 아잉! 다음에 봐요. 빠잉! 지금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 왔는데요. 치킨버거가 과연 있는지, 치킨버거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찍어볼게요. Hey, do you guys have any chicken burgers? I'm sorry, I'm not exactly sure what you're asking. You never heard of like a chicken burger? No, I've heard of a chicken sandwich. Oh, thank you. My pleasure. 'Can I have a chicken sandwich, please? Sure. Anything else? Just your number. 아, 못생겨서 안 돼요. 아, 그럼 제 부인한테는 비밀이에요.